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엄마들의 맘카페나 주변 엄마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가짜 정보를 알고 잘못 실천하시는 우리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짜 정보 깨는 코너를 만들어서 엄마들에게 올바른 육아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저에게 코칭 신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 친구 아기는 밤에 200ml를 먹고 푹 잔대요. 그래서 저도 아기에게 200ml를 채워서 먹이려고 하는데 아기가 도저히 먹지 않고 통잠도 자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아기에게 200ml를 먹일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기들의 통잠은 아기 발달 시기에 맞게 아기가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아기에게 냅다 먹인다고 아기가 통잠 자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른들도요. 저는 6시간 자고 나면 눈이 탁 떠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7-8시간 혹은 안 깨우면 10시간을 잘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자라고 한다고 더 못 자요. 6시간 딱 되면 그냥 눈이 떠져요. 성인들도 이렇게 다 수면 시간이 다르고 수면 패턴이 다 다른데 우리 아기들은 어떨까요? 아기들은 발달 시기에 맞게 잘 수 있는 통잠의 시간들이 있어요. 첫 통잠은 50일에서 100일 사이에 오는데 그때 4시간가량 됩니다. 아기들이 좀 더 잘 잔다면 5시간까지도 잘 수 있고요. 낮 시간에 충분한 수유가 이루어진 아기들은 간혹 6시간까지 자는 아기들도 있어요.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통잠을 자는 게 50일부터 오는 아기들도 있고 좀 더 빨리 40일에 오는 아기들도 있고 또 어떤 아기들은 100일 다 돼서 4시간을 자는 아기들도 있어요. 엄마들은 빨리 통잠을 재우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아기들은 아기들의 발달에 맞게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 적절해질 때 통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분유나 모유는 아기의 위 크기에 따라서 먹는 양이 좀 달라요. 위 크기는 체중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져 있죠. 맘카페 이런 글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기는 이제 4개월인데 200ml씩 먹어요. 저희 아기는 5개월인데요. 밤에 잘 때는 250ml를 먹고 10시간을 자요. 자, 이런 글들을 보면요. 그 아이의 몸무게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아이의 하루 총량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기는 이제 겨우 120ml를 먹는데 250 먹고 10시간 통잠 잔다고? 그럼 우리 아기는 120ml를 먹어서 겨우 4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야? 자, 이런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200ml씩 먹는 아기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아기의 위 크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 아이가 이미 체중이 거의 7, 8kg가 되었을 겁니다. 태어날 때 체중이 다 다르듯 아기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유량도 다 다르고 그 양을 먹고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도 다 제각각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기를 잘 관찰해서 알아야 될 것은 50일에서 100일 사이에 4시간 정도를 자느냐, 이 출발이 되었느냐, 이 출발이 되도록 트름을 잘 시켜주시고 먹는 양을 잘 조절해 주시면 되고 만 3개월 이후가 되면 1시간씩 늘고 만 4개월 이후가 되면 1시간씩 늘어서 통잠의 시간이 들쭉날쭉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지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낮에 많이 사랑해주고 밤에도 자기 전에 많이 예뻐해주고 아기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더더욱 잘 자겠죠? 분유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어야 아기가 통잠 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방금 알려드렸어요. 밤에 너무 많이 먹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과식이 되면 밤새 용쓰기를 하고 괴로워하고 끙끙거리면서 오히려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낮에 맨날 졸면서
먹다가 자버리고 그래서 정량을 못 먹고 그러다 밤에 가면은 또 배고파서 깨고 그때는 잠결에 다 먹어주고 막 이렇게 패턴이 완전 뒤죽박죽된 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이려고 하지 말고 아기 체중에 맞게 적당량을 먹이고 저녁쯤에는 그 적정선의 그 양에서 10에서 20ml를 더 먹여서 아기 개월수에 맞는 통잠을 잘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도와주세요. 중요한 것 하나! 통잠 일찍 자는 애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도 곧 길게 잘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할 거니까 엄마 아빠들은 아기를 잘 관찰하면서 아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아기에게 내가 너무 재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공가 셔틀도 생기고 30마다 깬 애를 계속 이렇게 안아서 재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안겨서 자는 그런 수면 의식을 만들어주게 돼요. 좋은 수면 습관, 적당한 통잠, 알맞은 분유양, 알맞은 모유수유 양 요거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엄마들 아기들 건강하게 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건강하게 주말 보내세요.